요즘 스카이캐슬 등 자녀 교육의 문제가 결국 부모의 문제로 비화되어서 신문지상을 오르내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좋은 부모, 나쁜 부모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부모를 최고로 치고 그렇지 않으면 찌질한 부모로 여기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들을 보면서 정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경악하지만 사실 놀랄 것이 없는 것이 성경에서 주구장창 인간은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이 주제 아닙니까? 돈 벌려고 악하고 벌고 나면 음란한데 많이 벌수록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제 새로운 재미를 찾으니 재력이 되는 만큼 더욱 쾌락과 음란에 빠지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들었지만 초심을 잃었다는 목자님 나눔을 지난주에 읽어드렸는데 이번 주 나눔들을 보니까 목자를 하면서 10년 넘으니까 다 초심을 막 잃었다는 나눔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칼날 위를 이렇게 걸어가는 이런 가운데 있지 않으면 다들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것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아사 왕이 오랜만에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가운 마음으로 아사의 온전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여서 부모를 통과했습니다. 엄청난 종교개혁이에요. 9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로보암 20년에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그 뒤를 위해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41년 동안 왕위를 지켰어요. 아사란 이름은 의사, 치료 자란 뜻이에요. 이름대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바로 서게 하는 치료자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남유다의 1, 2, 3대 왕인 르호보암과 아비암과 아사의 경우에 계속 예루살렘을 지켰다,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이런 표현이 꼭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구조인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유다, 남유다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늘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개혁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는 것이죠. 12절입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이제 남색하는 자는 동성연애자들 뿐만 아니라 그 음란한 이교 의식에 동원된 남창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요즘도 이제 동성애뿐만 아니라 지도층과 또 유명 연예인들의 성적 문란함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면 항상 이런 성적으로 이렇게 문란함이 나옵니다. 근데 아사 왕이 이런 모든 가증한 자들을 쫓아냈고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고 해요. 근데 아사의 종교개혁 단행은 이제 역대기에는 길게 또 나와 있어요. 역대하 15장 1절서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오데세 아들 아사랴가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막 길게 길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으니 하나님을 찾으라. 이를 위해서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고 했어요. 아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하고 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고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했다고 해요. 그 15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찾았기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아사랴의 계속되는 설교와 양육으로 사방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적용이 이어지는 16절인데요. 아사 왕의 어머니가 가증한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기에
그 태우를 폐하는 적용을 한 거예요. 자, 역대하는 개혁을 1차, 2차로 반복하여 다루는데 1차 때는 모든 우상을 다루었어요. 그런데 오늘 구절과 똑같은 2차 개혁 때는 하나, 어머니 개혁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 굉장히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13절에 다시 보면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다 그랬잖아요. 아사는 우상뿐 아니라 우상을 만든 섬기는 사람까지 모두 척결했는데 거기 어머니 태우도 예외가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아사의 어머니로 소개되고 있는 마아가는 원래 아사의 아버지인 아비암의 어머니죠. 예, 그런데 이 마아가는 역대하 13장 2절에 결론적으로 압살롬의 외손녀이자 우리엘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열왕기는 딸, 역대하는 손녀. 예, 근데 정확하게 사람 이름을 적어서 그 이제 이렇게 히브리어로 그 자녀하고 손자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쓰이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왜 할머니가 엄마가 됐냐면 아사의 엄마가 일찍 죽어서 그 할머니 마아가가 아들처럼 양육하면서 그 어머니의 지위를 이제 어머니 역할하고 지위를 누렸다고 봅니다. 그런데 열왕기의 이 마아가는 히브리어로 어리석은 의기소침이라는 뜻인 반면에 같은 사람인 역대하의 마아가는 여기는 마아가가 아니고 미가야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미가야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 뜻이에요. 예.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코치를 하며 르호보암의 아내로 아비암의 어머니로 아사의 할머니로 즉 이제 바꿔서 어머니로 대를 이어 지대하게 역량을 끼쳤지만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에서 아세라는 행복한이라는 의미의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그리고 본래 페니키아의 여신을 일컫는 명칭이에요. 혐오스러운은 깨뜨리다, 구멍을 뚫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예, 이 단어는 그 당시에 그 아세라 우상이 파괴와 이 폭력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이 공포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영어성경 NASB에는 이게 무시무시한 형상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똑같은 얘기를. 그리고 NJB는 그거를 남근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음란한 것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찾아봤어요. 이걸 이제 한마디로 이 어원을 다 저 단어의 뜻을 나열을 해보니까 예수 없는 이 행복의 우상은 행복의 이 아세라상, 행복의 우상은 우리의 인생을 깨뜨리고 구멍을 뚫는 무시무시한 형상의 혐오와 가증의 동의어 아닐까요? 마아가는 의기소침해 보이는 어리석음이지만 남편과 자녀들을 휘어잡는 마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남자들이 아내와 어머니에게 끌려 들어갔으니까 부인이고 할머니이고 어머니인 그녀의 역량을 3대에 걸쳐서 받았다는 거예요. 외할아버지 압살롬의 복수심까지 물려받았는데 그 압살롬에게 물려받은 그 페니키아의 그 여신 같은 미모까지 받쳐주고 있으니까 이 유다의 어른이잖아요, 엄마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교양 있게 3대를 악하게 주물렀어요. 그런데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마아가를 강제로 그 태후의 자리에서 쫓아낸 거예요. 경천 동지할 일이죠. 예. 그래서 이처럼 그 아사의 종교개혁이 얼마나 철저하였는지를 반영하는 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사가 너무 통치를 잘하고 있을 때 이렇게 폐위하기란
얼마나 인간으로서는 못할 일이죠. 그래서 1차 때는 못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여로보암이 전쟁에서 패하고 예, 10년은 그 땅에 평안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사가 개혁하기에 환경이 조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차 개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그리고 백만 대군의 구수 나라의 세라와의 전쟁 후에 예, 거기서 이겼어요. 백만 대군을 종교 개혁한 다음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2차 개혁 때 이 태우를 내쳤는데, 그러니까 아사에게 힘이 좀 실리고 나니까 예, 이게 유다의 왕들은 다 영적인 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력이 생기니까 어머니가 하는 날 하는 말마다 처방마다 이상하다는 것을 날이 갈수록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세상적인 얘기만 하는데 이제 아사가 그걸 좀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마아가 어머니 태우 때문에 다윗의 길로 가지 못한 그 온전하지 못한 르호보암의 르호보암 할아버지 아비암 아버지를 객관적으로 보고 넘어서지 않으면 이 어머니를 폐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원인 제공자가 어머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자라는 어머니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이게 상한 심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아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아사랴의 계속된 그 훈육이 아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예, 역대하는 굉장히 아사랴의 그 말씀이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좋은 왕에겐 항상 좋은 선지자가 있어요. 솔로몬에게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돈만 많았지.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아사랴의 그 조언을 듣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가장 넘어서기 어려운 것이 조상신이죠. 예. 그러니까 마가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네가 누구 때문에 왕이 됐는데, 너 누구 때문에 성공했는데, 누구 때문에 공부했는데,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래도 착하고 의기소침해 보이는 여리여리한 어머니의 이 막장 파워는 도저히 아무도 못 넘어선 거예요. 무조건 강하기만 한 어머니라면 진즉 영향력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모습으로 예,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녀의 우상을 찍고 빻아가지고 이제 아사가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고 했는데 기드론 시냇가는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굉장히 영적인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요. 아사가 이걸 어디서 빠야 될지. 오늘 여러분들의 우상을 찍고 빠서 가시기 바랍니다. 이 기드론 시내가 휘문 채플 판교 채플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드디어 어머니를 내려놨어요. 어머니 객관적으로 봤어요. 구원받지 못한 한 영혼으로 봤어요. 그런데 뿌리를 무시하는 것 같은 조부모, 부모를 모두 넘어서는 이제 엄청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상하니까 그 같이 살았던 엄마를 폐위하면 다 이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 예, 이런 부모들이 지금도 있지요. 예, 아세라상을 섬기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 사랑이고 이기적이고 결국 모두를 넘어지게 하는 거죠. 마아가가 다윗의 집에 그 믿음의 그 대단한 영적 어른으로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아세라상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적으로 섬겼고 아세라상이 아세라 그 저기 선지자 또 바알 선지자가 굉장히 맹위를 떨치잖아요. 그 엘리야 시대도 보면.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사는 영적으로 지금 저기 승리해서 다 지금 전쟁을 이겼는데 자기 엄마가 인간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관없고 아세라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혐오스럽고 문란하고 그냥 이런데 행복이라는 그 겉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끝마다 영육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드디어 태우를 내쳤어요. 여러분 아사가 우상을 불살라준 것이 얼마나 사랑인 줄 아세요? 내쳐준 것이 얼마나 사랑인 줄 아세요? 여러분도 교회 다니면서 파괴하고 구멍을 뚫린지도 모르고 행복을 고로 삼는 아세라상을 섬겼기에 불살라져서 이 땅에서 심판받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정말 감사하셔야 합니다. 마아가는 이 심판으로 드디어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마아가에서 미가야로 바뀐 거예요. 어리석은 자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인가, 여호와와 필적할 자가 누구인가의 신앙 고백으로 저는 다윗성으로 입성했다고 봅니다. 이 땅에서 나의 울상이 불사름 당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에요. 같이 가는 통과의 대상이에요. 부모를 어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 믿는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 또 교회를 다녀도 아세랑을 섬기는 이 부모를 위해 그 부모를 내려놓고 그 부모 때문에 상한 심령이 되기에 드디어 부모를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천국에서 내가 부모 자식 형제로 만나지 않고 구원받는 사람만 만나는 것을 이게 실제로 믿는 사람만이 참 사랑을 할 수가 있고 구원 때문에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의 손발을 잘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천국의 부모 형제로 만나지 않는다. 이 생각만 해도 자녀들이나 부모를 객관적으로 볼 텐데 내 자식, 내 식구, 내 부모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부 다 아세라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태후의 위를 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이기 때문에 최고의 권력자인 할아버지, 아버지 이 두 왕도 못했지요. 그것을 손자인 아사가 했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도 이거 하나만 했다고 해도 대단한 개혁을 한 거예요. 개혁은 항상 나부터 식구부터 이루어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근데 이 말은 태후의 위, 즉 영향력을 끼치는 직분을 폐한 것이지 어머니 대접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 부모는 공경받아야 되고 우리가 어른은 공경해야 되는 거죠. 이게 구속사적인 말인데 예, 저 잘 들으시기 바라요. 자, 14절에 보니까 아사의 마음이 근데 잠깐이 아니고 일평생 여호와 앞에 그렇게 온전했다는 거예요. 이런 아사 같은 왕이 41년 동안 재위를 했으니까 참으로 이 백성에게는 너무 축복이 모두에게 축복인 거예요. 은혜죠. 15절에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예, 이 금과 은을 비롯한 기명들과 같은 이 전리품들을 여호와의 전에 바친 아사의 행동은 예,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17장에는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쌓지 말 것이니라 그 명령을 어긴 솔로몬과 굉장히 비교되는 예, 그 아사를 보면서 아사는 물질 문제도 온전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을 이렇게 넘어설 수 있습니까? 상한 심령으로 내가 찍고 빠야 할 부모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또 아이들 돌봄입니까? 르호보암이나 아비암처럼 세상 성공이 어머니 공로인 것 같아 말이 안 나옵니까?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하면서 너무 무서워서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해준 것 없다고 이 어머니, 아버지 일평생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모두 부모를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또 나는 그러면 어떤 부모입니까? 한번 자기 자가 진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 교회에서 이제 예.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예. 매우 매우 성공한 분이 예. 죄 고백이 없는데 한 가지 죄를 딱 고백했는데 자기는 십일조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 왜 못하냐고 하니까 아내가 그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기부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십일조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학 기부금은 천문학적인 액수인데 결국은 그걸 내더니 아들을 거기 보낸 거예요. 예, 마가처럼 자녀 우상이 바로 이런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천국에도 같이 갈 줄 생각하고 천국에는 구원받은 사람만 가는데 객관적으로 못 보고 천문한 액수, 천문학적인 액수를 이렇게 했더니 예. 근데 요즘 미국에서도 야 스카이캐슬 미국판이 터져가지고 그 대단한 규모의 입시 부정이 터졌죠. 그러니까 마가 엄마가 예 곳곳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 중등부 중학교 아이의 고백 들어보세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아버지의 불화로 힘들어하신 어머니를 따라 다섯 살 때 처음 우리들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는 말씀 잘 깨닫지도 못하고 예배 시간에 이제 운동장을 뛰어다녔는데 집에서 부모님이 무서워서 눌려있다가 마트에서 도둑질하고 친구들 때리고 선생님께 반항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전학을 갈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근데 큐티 캠프 때 저의 죄를 앞에서 고백을 하니까 이게 이제 그 어린이 이제 그 취학 아이들인 거죠. 그랬더니 다들 이제 기도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심리 치료와 ADHD 약도 먹고 그리고 이제 다 친구 학교에서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오랫동안 교회 오지 않으시는 그래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냥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때 오셨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작년에 아버지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심으로 본격적으로 교회와 목장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간증을 얘가 순서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엄마가 관계가 좋아지고 무섭기만 했던 아버지가 부드러워지시니까 그냥 이제 그동안 억눌려 있던 저의 중2병이 생겨가지고 반항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께 대들다가 아버지께 맞고 아버지에게 맞고 누나가 경찰에 신고해서 아버지가 상처를 입으시고 그냥 교회를 떠날 위기가 또 왔대요. 그러나 공동체의 기도와 사랑으로 또 목사님과 별지기님께서 신방 와주셔가지고 그냥 아버지 힘든 마음 다 이렇게 해가지고 권면과 기도를 해줘가지고 아버지께서 강박증과 분노조절 장애를 인정하시고 치료도 받으시고 띵크 양육도 잘 마치게 해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편해지니까 올 새해 첫날부터 술 먹고 담배를 피우는 거를 이제 부모님께 들켰는데 아버지는 그냥 목장과 양육의 은혜로 자기를 처벌을 하지 않고 잘 품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깨닫게 되었대요. 저로 인해 아버지가 너무 오랫동안 저의 죄 때문에 수고해 주셨음이 깨달아져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었고 용서해 주신 은혜를 받았답니다. 여전히 저는 산만하고 실수를 많이 하지만 지금 우리 가족은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모두 다 함께 김양재 목사님의 CBS 달콤한 큐티를 시청하며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가족 카톡방에 매일 큐티를 나눕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 가정예배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니 예전보다 말씀도 잘 깨달아지고 구체적으로 저의 적용을 옆에서 도와주니 이제는 친구 우상과 멋있어 보이려는 인정 중독도 내려놓게 되었고 학생의 때의 순종하교에 공부를 열심히 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의 소원은 한눈 팔지 않고 예배와 목장에 잘 붙어있으며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제게 주신 비전과 재능으로 실력을 쌓으며 청년이 되어서는 제가 받은 사랑을 갚기 위해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고 싶습니다. 신교제와 신교론을 반드시 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저를 양육해 주시는 그냥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이 수많은 선생님들, 목사님, 부모님 감사드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아유, 얘가요 이거 쭉 우리들 교회에 있었더니 이게 너무 구속사를 잘 쓰잖아 이거를. 예, 너무 글을 잘 쓰는 거, 이게 사고뭉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렇게 잘 쓸 수가 있어요. 예, 저는 이런 아이를 사고 칠 때마다 돈이 있다고 돈으로 막고 권세가 있다고 권세로 막으면은 이거 괴물로 키우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냥 마트에 갔다가 다 갚아주고 막 스카이캐슬에도 그런 게 나오던데 그야말로 마아가처럼 어리석은 부모가 되는 거죠. 최근 어떤 이제 부인이 자살한 사건이 이제 보도가 나왔죠. 그런데 안타까워요. 근데 그 부인이 너무 착하다고 해요. 실제로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 착한 사람이 교회 다녀도 참 예수 믿기 힘들다고 했는데 제가 바로 그랬잖아요. 4대째 모태 신앙인데 이 너무 착해가지고 이게 이제 정말 예수를 믿기가 힘들었다는 간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 착해서 남편과 아이들의 비리를 늘 감싸주고 또 다 감춰주고 친정 부모님도 너무 힘드실까 봐 모르게 하고 결국 모든 걸 다 이렇게 모르게 모르게 맨날 돈으로 갚아주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사건이 와서 자살을 통해서 결국은 그렇게 알리고 싶지 않던 친정의 결과적으로 지금 또 무거운 책임을 지우게 된 거잖아요. 저는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고 칠 때마다 그냥 힘들어도 원칙을 지켜서 못하는 거는 못하는 거고 저기 하는 건 가서 네가 사과하고 그리고 돈으로 막지 말고 그 무서운 아버지에게 알렸으면 적어도 지금 같은 사태는 안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돈이 있으니까 참 힘든 일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여리여리한 마아가 같은 부모가 바로 이런 부모가 아닐까 싶은데 전 요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도 교회 목장에 왔더라면 자녀들을 힘든 아이들을 보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 예, 우리 이 저기 초원지기님 우리 서울대 교수님이 자기 아이가 여기 와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는 게 얼마나 아이한테 축복인지 어디 가서 이렇게 아이들을 만날 수가 있겠냐고 이게 올바른 생각이죠. 그런데 그랬다면은 저는 이제 가장 좋은 투자가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그러나 그러기가 불가능했겠죠. 마아가를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것처럼 저는 요즘 세태에서 우리도 꽤 목장 시스템은 금보다도 더 귀하네 이거 절감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쥐새끼였을 때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고 양육받으면 이 아이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김정은도 무서워하는 중이잖아요. 중이. 중인데 이렇게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고 있잖아요. 양육받으면 이것이 최고의 재산이고 유산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돼지가 되면 잡기가 천배 만배 어려워지고 예.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간증을 날마다 보고 듣고 하는 것은 정말 최고의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이번 주 중등부 빕스 캠프에서 나눈 것이 근위 영양증을 앓고 있어서 30살까지 살 수밖에 없는 아이가 있고 아버지가 조현병이고 엄마가 일을 하셔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아이가 있고 아버지의 분노조절 장애와 강박적인 통제로 방황하는 아이 있고 이혼가정 아이들 엄마가 이단에 빠진 아이 왕따로 또 이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런 삶의 다양한 나눔을 어려서부터 들으면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해도 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사람 지금 겸손해지지 않겠어요. 예, 난 이것이 돼지 엄마가 만들어주는 그룹보다 훨씬 훌륭한 가회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목장 모임이 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과예요. 일평생 온전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랬더니 이 아빠가 그렇게 힘들게 해서 왔는데 오늘 간증 듣고 일부 예배 끝나고 인사를 하시고 가셨어요. 예, 소원이 이루어져서 저한테 와서 인사하셨어요.
자, 그래서 일평생 온전하였으나 두 번째는 일생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 일생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일평생에 일평은 세 글자인데 여기는 두 글자네. 일생, 일평생이나 일생이나 똑같은 것 같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높아서 온전한 게 전쟁을 덮어줄 줄을 믿어요. 일생은 그들의 모든 날들인데, 예, 지금 아사의 그 모든 날들, 또 르호보암에는 항상 전쟁이 있었고, 아비암은 사는 날 동안 이 날마다 전쟁이 있대요. 근데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고 표현한 것을 역대기 기자는 15장 19절에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는 표현으로, 열왕기와 역대기의 표현이 달라요. 예. 근데 왜 다른가 하면, 뭐 말했죠. 다윗의 후손인 아사가 통치하는 남유다의 전쟁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에서 한쪽은 일생 전쟁이 있는데 다시는 전쟁이 없어. 역대기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이제 눈여겨 보시기를 바라요. 자, 왜냐하면 자세히 보면 아사 왕 즉위 초기 1차 개혁 후에 10년 평안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저기 막 구스가 쳐들어와서 이긴 다음에 2차 개혁 후인 아사 왕 15년에서 25년까지 그때가 또 평안했어요. 그러니까 41년 중에서 20년은 평안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각종 전쟁이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있는 것도 맞고 이제 전쟁이 다시는 없었다는 것도 맞아요. 이쪽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똑같이 전쟁이 있어도 일생 전쟁이 있었어 하고 내 인생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 이거는 그 어떤 믿음의 분량대로 표현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싶죠. 예. 17절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 모든 거를요, 그 역대기에는 세 장에나 걸쳐서 아사를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좀 다 읽어보시면 아주 열왕기는 간단하게 표현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종교개혁을 하고 지금 이제 태후까지 이제 다 이제 물리쳤는데 갑자기 북이스라엘에 저 여로밤 후에 그 나답 후에 바아사가 왕이 됐는데 라마를 건축해가지고 그 유다와 이스라엘이 왕래를 하지 못하게 거기에 라마를 건축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사가 구스의 100만 군대를 물리치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아사의 인기가 캡숑이 됐어요. 그래서 다 남아하는 거예요. 아사 교회를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사가 그냥 종교적 정치적인 이유로 모든 자유로운 왕래를 끊어버리고자 거기 라마를 이제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바사가 남침을 한 거예요. 그 남유다를 공격한 거예요. 그 바사를, 아니 저기 라마를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구스하고 전쟁하느라고 병력이 많이 악화됐거든요. 18절에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시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리몬의 아들 베나닥에 보낸 거예요. 급한 마음에 그냥 바사가 남유다를 침공하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모든 은금을 취해가지고 아람왕 베나다에게 보내가지고 군사적 도움을 요청했어요. 예, 이거는요 이방의 군대를 끌어들여서 동족을 또 친 행위가 됐잖아요. 아사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다가 엄마까지 내쳤는데 갑자기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성전의 기명을 다 바꿔가지고 뇌물을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19절서부터 22절까지 보면은 그냥 19절서부터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지 않느냐.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도 약조가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까 당신은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트려라. 그래가지고 그 바아사가 나를 떠나게 해라. 예.
그러니까 20절에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군대 지휘관을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친 거예요. 예, 온 땅을 쳤어요. 그러니까 21절에 바사가 놀라가지고 그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이제 없어져 이제 저기 뭐야 그 무위로 돌아갔어요. 22절에 그러니까 아사 왕이 바사가 중단했던 그 라말 건축하던 그 돌과 제목을 다 가져오게 해가지고 자기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한 거예요. 아사가 너무 못되지 않았어요? 갑자기 너무 이렇게 건축이며 개혁을 잘하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람 왕은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실리를 최대한 챙기는 양다리 외교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지금 앞으로 남고 뒤로 미쳤는데 자기는 이스라엘만 물리쳐주면 됐겠지만 남북 이스라엘의 침공의 길이 뚫리게 됐어요. 아람이 들어와가지고 여기를 다 이제 그 길을 전부 다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하나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그러니까 일평생 온전해도 이렇게 이제 계속 전쟁이 있는 거예요. 징계로 전쟁이 왔어요. 아까는 개혁으로 구수와 승리를 했는데 이건 징계로 전쟁이 왔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생 있기도 하고 다시는 없기도 한데 그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다는 거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 선견자를 그래가지고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같은 뜻의 말을 하는 백성을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아사가 너무 이제 완전히 못 돼요 지금. 그래서 바하사가 이제 급히 철수하는 바람에 모든 건축물자를 그대로 두고 떠났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신속히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전국에 전국적 규모의 부역을 시행해 가지고 성읍을 이제 건축했다는 거예요. 얍삽하게까지 해요. 그거 이제 짓다가 갔는데 막 이거 가지고 남유다의 건축 성읍을 건축했어요. 적용해 보세요. 내 인생은 똑같은 상황에서 나는 왜 전쟁만 내 일생 전쟁만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가요? 똑같은 상황에서 내 일생에 다시는 전쟁이 없다고 생각하나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개혁 때는 아사가 전쟁이 없다고 생각할 텐데 지금은 이제 전쟁이 징계로 왔잖아요. 자, 일평생 그래서 여호와 앞에 온전한 것은 예, 세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가 되어야 해요. 예, 하나님 앞에 일평생 온전했다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평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은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완전히는 아니에요.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대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고 평가를 해주고 계시네요. 예. 23절에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이제 아사의 경우는 여기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란 표현이 있고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했다는 것. 이 권세는 지배하다 통치하다의 하나님의 권세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아주 신적인 권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적인 권세로 행한 모든 일, 성읍 건축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 권력을 누리면서 베나다세에게 뇌물을 주고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하나니와 같은 편의 백성을 학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는데 이거를 열왕기에서는 슬쩍 지나갔지만 역대하에서는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께 구했다고
예, 이렇게 자세히 불순종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좋은 얘기만 써준 것 같지만은 한 장에 걸쳐서 아사의 불순종을 역대기가 또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려면 우리의 죄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자, 24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과 아비암의 경우는 그 조상들과 함께가 한 번 사용되었는데 아사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거듭 두 번이나 반복됐고 또 르호보암과 아비암은 단순히 다윗성에 장사되었다고 언급했는데 아사는 그 조상 다윗의 성에 장사되었다고. 하나님이 너무 아사 불쌍히 여기시죠. 지금까지의 유다 왕들을 보면 누구 하나 온전한 왕이 없어 보입니다. 다윗 같은 상한 심령은 정말 없어 보여요.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옛 성품은 없어지고 새 성품이 덧입혀지는데 남들이 보면 나는 지하 10층에서 지하 5층으로 겨우겨우 올라왔는데 아예 지상 10층에서 시작해서 15층에 올라간 사람은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나는 맨날 지하에 있잖아요. 그러나 옛 성품, 새 성품이 50대 50으로 시작해서 50대 49, 또 51대 49, 52대 48 이렇게 하나씩 옛 성품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15광야를 통과하는 것인데 이 15광야가 없이는 27광야가 없이는 이런 새 성품의 성숙으로의 여행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얼마나 안 변하는지 정말 남들보다 내가 알 수도 있고 또 나도 남도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50에서 60, 70, 80 가더라도 90대 10이라도 안 변하는 10이 나한테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온전하지 못해요. 그걸 아는 만큼 온전하다고 했는데 인간은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유다왕의 족보를 이렇게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온전한 사람은 지금 이제 없다는 거예요. 유다왕의 족보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족보와는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닌 게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경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일생 동안 부족해도 하나님을 찾은 일이 너무도 많았기에 적어도 금송아지 섬기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윗의 등불로 인도하셨어요. 41년간 수고한 아사가 그냥 마지막에 말도 못해 위독을 했다 그러죠. 마지막 2년 동안 저는 생각해봤어요. 정신줄을 놓고 권세를 남용한 것 같지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어머니를 패했는데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습니까? 그 아픔과 힘듦 속에서 하나님은 아사가 하나님을 얼마나 전심으로 찾았는지 그 전심으로 찾았다는 그 역대하 16장 그 말씀이 두루 감찰아서 전심으로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그 얘기가 아사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숱하게 찾았는데 위독할 때 의원에게 구하고 정신줄 놓았어도 그의 이런 기가 막힌 그 저기 불순종이 다 드러나 있는데도 그의 마지막 평가는 여 앞에서 일평생 온전하였다. 이니 이게 얼마나 눈물이 나는 평가인가 말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참된 예배드리는 구조 속에 있으니 나는 온전치 못하나 주님이 나를 온전하다고 칭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호와를 찾으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지막 평가가 반드시 일평생 온전했다고 하는 이 평가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은 위독할 때 누구를 찾습니까? 예,
저는 2009년 1월 첫째에 등록했고 현재 수여 실보 목장을 섬기고 있는 조봉행 목자입니다. 오늘 주홍글 씨 같은 죄패가 선물이란 말씀에 100% 공감하는 자칭 유다 죄인입니다. 여로보암의 결론 때 이제 건강 검진을 갔다가 위암의 흉한 소식을 받았습니다. 여로보암처럼 강팍하여 회개하지 않는 제게 그냥 건강 검진 갔는데 유방, 임파선, 등뼈까지 전이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통해 외모 학벌 인맥이 없는 전 돈 모으는 것으로 금방패를 삼고 백화점도 안 가고 절약하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결론으로 애구방 시사하게 네 가지 암이 쳐들어온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 한순간에 떠날 수도 있는데 택자로 인치시고 돌아보고 정리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해서 정말 할렐루야가 되었습니다. 돈을 모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큰 은혜가 돼요. 제가 이게 지난주 얘기거든요. 세 가지 서원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혹 마음이 변할까 봐 목사님께 급 글을 올립니다. 마지막 날에 주의 일에 드릴 수 있으니 그냥 허무하고 슬프진 않아 스스로도 신기합니다. 첫째로 목회자 세미나에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는 힘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와서 보고 듣고 도전받아 돌아가 침체되고 고갈된 성도들을 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제때에 치료 못 받는 힘든 환우들을 위해서 암에 걸린 동반자를 위해서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열악한 환경에 제때에 치료 못 받는 이런 환우들을 보고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세 번째는 교도소의 큐티인 보내기인데요. 교도소는 제가 우리들 교회에 오게 된 동기가 되었고 한 영혼을 위해 애통의 눈물을 쏟게 한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큐티인을 읽는 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금액은 각각 1억씩 3억으로 교회 구좌로 송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구좌 이렇게 구조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예, 교회를 떠나고 싶어도 말씀으로 목장에서 또 살아나고 암이 걸려도 이렇게 감사함으로 할렐루야를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일평생 온전했다고 평가해 주실 거 아닐까요? 예, 말씀을 맺어요.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여서 오늘 부모를 통과했다고 해요. 예. 또 정말 그 일생 전쟁이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는 승리하지만 찾지 않을 때는 징계하시는 이 저 전쟁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여도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말했듯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찾을 수 있는 구조 속에 있으니 참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예 천국으로 화하도다 찬양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가 되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참된 예배 구조 속에 있으면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엄 하늘나라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을 넘어설 수 있도록 상한 심령으로 내가 찍고 빠야 할 부모님의 우상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부모님의 이 돈과 명예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원을 위해서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하면서 너무 무섭다고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도록 그리고 나에게 해준 게 없다고 일평생 부모님 미워하지 않도록 우린 조상신을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자리에 놓던지 일평생 미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데 모두 부모를 통과하게 해달라고 예. 정말 내가 이런 일평생 온전한 이런 부모가 되게 나는 똑같은 상황에서 일생 전쟁만 있나 그러지 말고 이제 내 일생에 다시는 전쟁이 없다고 생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나의 마지막 평가를 위해서 나는 온전치 못하나 주님이 온전하다고 그 평가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 제 설교에 등장한 모든 우리 중동부 아이들 우리 조집사님 모두 위해서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사가 일평생 요 앞에 온전했다고 합니다. 가장 힘든 적용인 이제 부모를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던지 아니면 너무 미워하든지 날마다 이 부모님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 부모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정말 구원 때문에 정말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압살롬이 정말 아버지를 평생 미워하다 갔는데 그 딸은 또 거꾸로 자녀들을 너무 잘해주다가 망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 미움 아닐까 생각하며 우리가 일평생 요 앞에 온전히 하여서 이 가족 우상에서 놓여나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학교에 내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참으로 지금 너무나도 힘든 환경 가운데 있어도 이것이 정말 일생 전쟁이 아니고 다시는 전쟁이 없을 거라는 이런 우리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그렇게 그 41년 그렇게 통치를 하면서 2년 동안 그렇게 위중했다고 하는데 주님 그렇게 예수를 믿다가 그게 너무 힘들어서 정신줄을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수없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 아사에게 일평생 요 앞에서 온전하였다고 마지막 평가를 해주는 걸 보면서 정말 이것이 너무나도 정말 가슴이 정말 먹먹해지는
우리의 그래서 너무나 온전치 못하지만은 이런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제 설교에 등장한 우리 모든 우리 친구들 주님 또 우리 조집사님들의 마지막 평가가 여 앞에서 일평생 하나님을 참으로 온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온전하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집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